김도영 단국대 교수 JMS 정명석 오로지 여성에게만 내지 1만 명 목표 달성했을 것. 김도영 교수 JMS 정명석 1만 명 성폭행 목표 달성했을 것. 정명석 1만 명 성적 구원을 통해 하늘의 애인 만드는 게 목표. 정명석 오로지 성폭행에 매진 1만 명 목표 초과 달성했을 것. JMS 정명석 나 껴안아줘. 꽉 껴안아줘. 주님 영원히 사랑할 거라 해. 우리 수정이 히프 크다. 좋아. 미치겠어. 김도영 교수 YTN 라디오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기독교 복음선교에 JMS 정명서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1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에 출연한 JMS 반대단체 엑소더스 대표 김도영 단국대 교수가 출연해 피해자의 규모를 묻는 말에 김 교수는 평소 정명석에게 했던 말이 나는 1만 명을 성적 구원을 통해 하늘의 애인으로 만드는 게 지상 목표다 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죠. 김 교수는 즉 1만 명을 성폭행하는 게 목표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왔고 제가 그 사람의 행태를 관측해온 결과로는 그 사람은 오로지 성폭행에 매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금 나서서 고소하신 분은 백사장에 있는 모래 한 줌이 되지 않을까라며 성폭행이라는 것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제3자가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명석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신뢰하느냐는 물음에 김 교수는 지켜봐야 될 문제라며 정명석이 과거 여성 4명을 성폭행해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이번에 고소한 피해자는 외국인 2명이지만 범행 횟수는 20회가 넘는다. 이번엔 최소 20년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